우리 인간 사회에는 동물에서부터 천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천사에 가까워질수록 성스러운 것에 접근하게 된다는 관념이 흐르고 있다. 라피가 학생들에게 거룩한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자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 했고 몇몇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대답이 각각 다르자 랍비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랍비가 일러주는 이유는 이러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숙하게 보내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금방 세상에 알려지고 만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집에서 무엇을 먹는지 밖에 사람은 모른다. 가령 유태인이 남의 집을 방문했거나 번화한 도시에 있을 때 유태인의 계율에 따른 식사를 한다 해도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집안에서 식사를 할 때 인간은 동물과 천사 사이에 어디쯤이고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자신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진정 거룩한 사람인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